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의인이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두고 말할 때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사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을 두고 말할 때에는 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누구냐?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을 두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의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의인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의인으로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답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의인으로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의인답게 살았는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늘 가까이 하고 살았냐, 그런 말입니다. 혹시 나는 의인이지만 악인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악인. 분명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오늘 시편 1편을 두고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었으며 이 말씀에 얼마나 나는 귀를 기울였으며 이 말씀을 얼마나 나는 묵상하고 살았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시편 1편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다른 것을 나는 가까이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이 복을 더 유난히 밝히는 민족도 드뭅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부터가 벌써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로 이 복을 중요시 여기고 복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을 바로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에 새해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복은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2016년 이 새해에 진심으로 이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분명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이 그냥 위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곧 죄를 멀리하고 그 말입니다. 네?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루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여자로서 예수님을 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그러니까 당신을 뵌 마리아의 태와 당신을 먹인 그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요한 계시록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게 넓게는 전체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왜 오만한 자리에 앉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지, 왜 죄를 가까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왜 나는 늘 죄를 짓고 사느냐?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보세요. 왜 내가 늘 죄 짓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분명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는 죄악 속에 이렇게 빠지지 않아 있어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계를 보시면 요즘의 시계는 거의가 다 이 배터리로 갑니다. 우리말로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로 갑니다. 과거의 시계는요, 내가 스스로 이 태압을 감아줘야 하는 수동시계가 있었고, 그리고 소위 자동시계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에, 과거에 우리 옛날 한 30, 40년 전의 시계는 다 수동시계, 내가 태압을 감아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이렇게. 또 좋은 좀 시계는 자동시계였어요. 자동시계. 여러분, 그때 자동시계가 어땠죠? 그 자동시계는 내가 늘 차고 다녀야 합니다. 차고 다녀야 돼요. 이 시계는 내가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시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바로 지금 자동시계예요. 이 시계는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선물이에요. 결혼 선물 받고 30년 동안 안 찼어요. 결혼 생활 33년 했는데 30년을 시계 안 차고 30년을 반지 안 끼고 살았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제가 반지를 끼기 시작했고, 그때 받은 시계 선물로 받은 것을 제가 차고 다닙니다. 이것은 자동시계예요. 제가 매일 차고 다녀야 이건 갑니다. 내가 시계를 안 차고 그냥 제 탁자 위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분명 하루는 어쩌면 하루는 가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시계는 계속, 자동시계는 계속 흔들어야 돼요. 계속 차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악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 자동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면,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은 죄짓게 돼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죄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왜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멀리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오늘이 이제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2016년 1월 1일이 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결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단, 내가 새해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겠다는 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직감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더욱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2016년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100년이 오시지 않습니다. 전 장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앞으로 50년 후에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성경대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주님의 재림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정세,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징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오세요. 2016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1970, 80년대에는요, 그때는 2000년이 되면은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0년 지난 지가 벌써 15년 됐어요. 여러분, 그 15년이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신 거예요. 주님 벌써 올 수 있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올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지금 15년을 참았습니다. 왜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에, 한 영혼도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소원하기에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면서 지금 15년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정말 때는 가까웠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주력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여기에 우리는 주력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이 의인의 삶을 어떻게 묘사를 했죠?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의인은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곧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원하잖아요. 2016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기 원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다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 형통하기 원한다만, 우리 다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거 자꾸.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 내리세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다. 결단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악인의 삶을 시편 1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악인들의 삶을 묘사할 때 세 가지를 묘사했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 둘째, 심판을 견디지 못함. 셋째,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이 겨를 본 적이 있으시죠? 겨라는 것은 쌀을 덮고 있는 그 카보예요. 쌀 농사하고 나서 수확한 것은 우리가 벼라고 합니다. 근데 벼를 우리가 채 안에 놓고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 이제 그 벼의 껍질이 바람에 날라가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그 벼의 껍질을 두고 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겨. 이렇게 채를 막 흔들면 바람에 이 벼의 껍질 날아가 버려요. 그게 겨예요. 겨.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겨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 옛날에 밥을 먹다가요 돌이 씹히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 밥을 먹다가 거기 좀 깔깔한 게 이 입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깔깔한 게 그게 겨예요. 겨. 겨가 채 이게 예?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이 겨를 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뱉습니다. 그거 먹지 않아요. 겨는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뭐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죄만 짓고 살면은 우리는 겨예요. 겨. 그 다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붙이게 되면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불에 안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에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탑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 그랬죠. 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에 타고 남은 죄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불에 태웠어요. 죄가 남았어요. 나무나 짚은 풀은 태우면 죄가 남아요. 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돈 1억 불이 지금 자루 속에 있다고 합시다. 1억 불은 큰 돈입니다. 우리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일 거예요. 1억 불이 지금 자루 속에 가득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돈자루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활활 타고 있어요. 자, 다 탔습니다. 1억 불이 다 불에 타고 뭐만 남았느냐? 죄만 남았습니다. 그럼 그 죄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불에 탄 돈의 죄는 다른가요? 1억 불인데 아무리 1억 불 아닌 10억, 100억 불도 소용없어요. 불에 타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늘 죄짓고 살면은 우리 인생은 죄 인생이에요. 죄 인생이에요. 죄 인생. 불에 탄 죄 인생.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6년 새해를 이렇게 사시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로 사시고 불에 탄 죄로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이 모이는 모임은 얼마나 축복된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스팅 하셔가지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호스트예요. 하나님이 호스팅 하셔가지고 의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데 그러니 이 모임이 얼마나 황홀하며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겠어요?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악인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모임에 못 들어가고 성경 보니까 바깥에서 이를 갈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간대요. 그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를 간대요. 여러분들 이를 갈아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주무실 때 이 가는 거 말고 아주 기분이 몹시 상해서 또 아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아보셨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다 이렇게 이를 간대요. 의인들은 다 모여서 그 황홀한 그곳에서 그렇게 잔치하는데 이걸 보고 너무나 부럽고 억울하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를 갑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 이런 거예요. 악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 1편의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악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인의 모습으로. 지난 1년 동안도, 아니 지난 수년 동안도. 이제는 의인이 되십시오. 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 내리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부터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분명 많은 분들이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90%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었을 거예요. I'm not a prophet, but I can prophesy. 90% of you, I bet,
has not read the Bible even one chapter a day. I can bet.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부터 2016년 새해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겠습니다. 네, 한 장 가지고 사실 부족해요. 근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은 분은요, 한 장부터 시작하세요. 네, 혹시 조금 더 읽겠다는 분, 하루에 석장 오늘 결단 내리세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석장 성경 읽겠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오늘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하루에 성경 다섯 장 읽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목사님, 주님, 저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읽겠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1월 1일부터 성경 하루에 20장 읽겠습니다. 결단 내리세요. 결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리시고 1월 1일부터 이제 가셔서 하세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의인이 되기 원하죠?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죠?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Bible never tells a lie. It is the truth. It tells the blessed is the man who meditates the word day and night. 그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긴 쉬워요. 그런데 주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기 6절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시편 1편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다 2016년 새해에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우리가 형통한다고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으란 소리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메디테이트 하래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2016년도에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이제 1월 1일 새해부터 첫날부터 우리가 결단 내린 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